이제 짐을 들고 이 도쿄를 떠납니다. 오사카로 가야지. 시간이 넉넉할 줄 알았는데 부족하네. 버스를 타고 익스프레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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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익스프레스 버스 터미널. 엄청 헷갈리네. 여긴가 맞나? 아, 맞다 맞다. 초인길에는 일찍 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촉촉하게 왔어요. 내가 너무 다 안다고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 왜 다시 신주쿠역이야? 뭐지? 아, 여기요 여기. 지금 10분 남았어요. 10분. 아 힘들어. 아 미치겠네. 3층이구나 여기. 아 생각보다 멀네. 일찍 일찍 아니세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간발의 차로 도착했어요. 저는 딱히 짐은 없어서 짐은 안 실을 거고. 아 살았다. 하지나비 後ろから2列目. 아 아리가또 아리가또. 2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쉬는 시간을 줬어요. 아니고 뭐 아무튼 휴게소에 내려줬어요. 일본의 휴게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본의 휴게소입니다. 아, 다 이렇게 자동 판매로 해놨네. 10분밖에 안 줘서 막 뭘 먹고 그럴 시간은 없고요. 화장실 갔다가 물 바로 사면 될 것 같아. 와, 화장실 이렇게 생겼네. 미션 완료! 이제 도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분인데 그러면 2시간 뒤면 도착하거든요. 근데
휴게소에 들렸어요. 이게 보니까 두 분이 기사님이 교대에 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다? 교대 시간이거든. 기사님도 쉬셔야지 우리보다. 여기에서 지금 쉬었고요. 열려있어. 5시인데 열려있네. 오, 여기 잘 해놨다. 푸드코트도 있어. 야, 이게 일본의 푸드코트 모습입니다. 오, 여기 자리 괜찮네. 이런 자리 혼자서 먹는 게 가능한 자리가 항상 있어 일본에는. 와, 진짜 뽑기의 나라다. 뽑기의 나라. 이 뽑기들도 엄청 많네. 이거 시스템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나눠준 거 회수만 하면 되니까 일일이 확인해서 누가 안 왔는지 볼 필요가 없잖아. 와, 그리고 이거 미아방지네. 미아방지. 아, 여기 이게 이제 차 번호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서 몰랐는데 이게 차 번호판인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크게 딱. 아, 센스. 나 이거 칭찬해. 이거 도입해야 된다. 제가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눈 떠지더라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플려나? 이제 싶었어. 아, 큰일 났다. 이제 허리랑 교환을 했구나. 야간버스 타본다고 내 허리를 내줬구나 싶었는데 뭐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시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아, 큰일 났다. 푹 잤어야 됐는데 싶은데 오씨, 2시간밖에 안 남았네? 괜찮은데? 싶더라고. 그냥 자지 말자. 여기 화장실은 뭐 이렇게 생겼네요. 우와, 화장실 크기 왜 이렇게 커? 우와,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우와, 세면대 독특하게 생겼다. 일반 화장실이 이렇게 크면 장애인 화장실은 얼마나 클까 싶었는데. 이거 네, 일본에서 캡슐 호텔보다 크네, 여기가. 와, 뭐 이런 걸 만들어놨어? 도표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엄청 잘해요. 왜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와, 아무튼 이게 뭐 어디까지 가는데 35분 걸리고 뭐 70분 걸리고 뭐 이런 걸 설명해놓은 게 아닐까? 이야, 특산품의 나라. 특산품 대전이네. 특산품 대전. 아, 어떻게 이쁘게 해놨대.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내 세상이네. 이제 가야 되는데. 나 어딨냐? 내 버스 어딨어? 어딨었지? 아, 예. 오케이. 내가 또 고생하셨어. 근처에 예약해둔 숙소가 있어가지고 혹시 1층 짐을 맡길 수 있나 물어보러 가려고요. 되게 저렴하게 예약했어요 이번에도. 걸어서 8분 거리라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오사카랑 도쿄랑 달라요. 신호등부터 달라. 여기는 좀 한 톤 죽은 느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남바역이고요. 이 근처에 숙소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이쪽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귀엽게 해놨어? 마사지나 받을까? 마사지가 60분에 35,000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35,000원도 안 하는 거니까? 여기. 근데 이건 뭐야? 릴렉세이션. 아, 쉴 수 있는 건가? 그 마사지가 그 마사지가 아닌가? 이런 게 되게 많네요. 이게 30분에 3만원? 이제 버스에서 고생했으니까 좀 숙소 괜찮은 곳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도쿄보다 더 비싸.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안 돼 하면서 이제 캡슐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 깜짝 놀랐네. 갑자기 음식점들이 이렇게 있네. 근데 제가 아직 이 감성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턱받이 감성.
꼭 저렇게 해놨더라고. 난 처음에는 누가 장난쳐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그건가 봐. 에? 어, 여기 유명 강 아닌가? 아,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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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관람차 뭐 그거, 그건데? 뭐 그러면 글리코상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뭐야? 24시간 동안 이게 다 무대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랑 술이랑 뭐 노래방이랑. 어? 숙박비도 별로 안 비싸네? 어? 물어볼까? 宿泊ですか?宿泊? 스테이 Yeah, stay, stay. 이게 다 누지 아니야? 분위기 괜찮은데? 밑에 사이즈 보낼까?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무료래요. 여기서 숙박을 하면 엣지 있다. 그리고 여기 카레랑 뭐 이렇게 된 음식들은 다 무료. 1시까지 7시부터 1시까지 해놓는데요. 이거는 또 24시간 무제야. 에이 진짜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겠다. 초아이도 있는데? 오사카에 이런 곳이 꽤 있더라고. 에이 안마의자도 있어요. 안마의자도 할 수 있나 봐. 여기가 낙원이네. 낙원. 스탠다드この大きさのお部屋で19,000円。19,000円。 19,000엔? 아, 가까이 because of Saturday? 이게 가장 싼 부분이에요. 체크아웃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아, 알았습니다. 리저베이션 노. 리저베이션 노. 아이테이레바 고안내가 될 수 있어요. 무제한ですか? 모노니요리마스. 모노니요리마스. So, 원아와. 이거와 프리. 아리가또. 아, 뻥. 잠깐만. 빵빵. 이거 꼭 해보고 싶어서. 오사카 재밌네요. 오사카 재밌네. 이렇게 오사카 사람들한테 빵 하면은 한 90%가 이렇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내가 할 때 이렇게 한 건데 해줬어. 오사카 사람 맞네. 내 호텔은 어디야? 어, 여기 맞아요. 내 호텔. 뭐야, 완전 그냥 사우나에 숙소가 붙어 있는 느낌이네? 일단 들어가 봅시다. 남아요. 연박하려면 900엔이 축으로 붙는 경우가 있구나. チェックインからですね、500円から、はい、いただいてますが。いただいてます。英語大丈夫ですか？はい。英語大丈夫ですか？少し、チェックインが、チェックイン。チェックイン、3:00。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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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낙 저렴해서인지 체크인 전에는 라운지도 이용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이용을 못하게 해. 화장실도 안 된대.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근데 글리코상이 지금 3분 거리에 있거든요. 일찍 일어난 기념으로 가보겠습니다. 글리코상 보러. 이야, 근데 나 이거 국가 망신이야? 왜 참이슬이 이렇게 버려져 있어? 이거 누구야? 이거 망신 아니야? 망신? 뭔가 오사카는 좀 더러운 느낌이에요. 도쿄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어. 글리코상이네. 이렇게 허무하게 보고 있다고? 여긴지 몰랐잖아. 이게 야간버스의 힘입니다. 글리코상을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볼 수 있어요. 하이 글리코. 다이빙 위험이라고 써있어. 누가 여기서 다이빙 하나 봐.
이럴 때 인증샷 많이 남겨줘야지. 와 진짜 아무도 없네. 거의 없네. 도쿄에서는 바닥이 깨끗해서 그냥 바닥에다가 가방 놓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지저분해. 근데 좀 막막하네요. 일단 먹어볼까? 뭐 좀 먹어봐야겠어요. 요런 게 약간 오사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간판들의 큰 모형이 뻥뻥. 도쿄는 또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요. 닭 한 마리 그렇게 뻥. 이야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찍고 다니기 좋네. 문어 보고. 이 정도면 야간 버스 때문에 미친 것 같은데? 나는 한 10%는 그래도 열릴 줄 알았어요. 아침 맛집이라가지고 여기가 또 세계적인 관광지잖아. 근데 뭐 하나도 안 열었네. 하나도 안 열었네. 한번 PC방이나 가보려고요. PC방. PC방 가보자. 또 일본의 PC방이 그냥 PC방을 넘어서서 휴식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자. 여기요? 에? 여기요? 여기? 여기 맞나? 500엔 내면은 그건가? 무제한인가? 1시간에 9,000원? 에이 나쁘지 않은데? 6시간에 12,000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쿠라 데스까? 시간도 외국어 이용해서 되면서 아... 3 hours? 3 hours 시기가 고기 먹어자이마스까? 이마 코코까 코데까 코코가 아이키마스. 아... 방마다 가격이 다르구나. 일단 그게 아... 어, 아리가또. 아, 예. 그치? 아, 오케이. 와, 어. 여기에서 3시간만 있어보려고요. 이, 와,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자만 들어갈 수 있대요. 오케이, 됐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수프랑 아이스크림도 무료래요. 오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문할 수 있어요. 500엔이면 나쁘지 않은데? 볶음밥 400엔? 좀 잤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나가야지. 나가려고 했는데 2,000원만 추가하면 2시간 더 있을 수 있어가지고 2시간 더 있으려고요. 아 잠을 자버렸네. 편안하네 아주.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이야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생겼네. 토핑을 한번 넣어볼까요? 카라멜로다가. 오 카라멜. 주셔서 몰랐는데 여기 있는 음료도 다 공짜래요. 코코아 하나 땡겨보려고. 코코아 하트 코코아.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우와 자동으로 열리네.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3시간 12,000원에 이거 다 무제한이면 괜찮지 않아요? 30분만 이용해도 다 공짜예요.
몰랐는데 슬리퍼도 빌릴 수 있었어요. 담요도 그냥 공짜로 빌려줬는데 몰랐네. 역시 외국인은 몰라서 못하는 게 많아. 아, 와, 제대로 잘 쉬었어요. PC방에서 쉬면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싶었는데 푹 쉬었고, 이렇게 쉬면서 여기 근처 맛집들을 검색해보니까 괜히 도톤보리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다 몰려있어. 맛집이 다 1분 거리야. 그래서 이제 먹방 시작. 오사카 먹방 시작. 와, 아까 아침이랑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완전 정신없네.